인생 완전 대박. 멋대로 살면 대박. 결국에는 인생 완전 될 대로 됐다. 함께해서 더 즐겁고 재미있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좋은 순환을 만들어가는 기부 앤 테이크. 김원지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선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기부다이와 함께하는 행복한지 김원지입니다. 네.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과 소상공인의 연결 다리가 되드리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게 기부 앤 테이크 코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소상공인은 대표하는 물품을 기부해주시면 소비자가 되어주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3만 원 이하의 원하시는 금액으로 기부를 해주시고 기부 물품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네. 이때 발생한 기부 금액은 또 다 함께 모아서 연말에 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밌고 소상공인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신선한 기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기부 물품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일단 기부 물품은 디자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무난하게 많이 쓰실 수 있게끔 트렌디한 야구모자 느낌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챙이 조금 짧습니다. 색상, 재질, 사이즈를 나에게 맞춰서 주문하실 수 있는 핸드메이드 모자인데 모두 두 분께 기부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늘 기부 물품으로는 모자, 핸드메이드 모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직접 실사도 보여드리고 있고 동영상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또 음성으로도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릴게요. 나 모자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듣다가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써볼까 싶은 마음이 드시면 샵 2848 혹은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 그리고 퇴근길 톡톡 실시간 댓글창에 저요라는 말머리만 붙여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저희 기부할 수 있는 계좌번호 먼저 알려드려야죠. 우리은행 284-2848-2848 이것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잠깐만요. 우리은행이고요. 284-2848-2848입니다. 자, 오늘 기브앤테이크 20번째 시간이에요. 진짜. 오늘 소상공인 스토리를 이제 또 들어봐야죠. 아, 그럼요. 강산이 이제 한 두 번 정도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까?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소상공인은 핸드메이드 모자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김현욱 대표인데요. 이제 문을 연 지 약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완전 신생. 예, 진짜. 소상공인이신 거. 예. 정말 정말 젊은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모자 가게를 열게 됐는지 그 이야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전공해갖고 그래서 이제 일본 갔다가 일본에는 모자 가게들이 특이한 게 되게 많거든요. 모자면은 캔모자만 이제 쓰고 다녔는데 페도라도 사고 특이한 모자 막 사고 그랬는데 한국 다시 들어오니까 모자 가게가 없더라고요. 모자를 제가 좋아해갖고 처음에는 모자를 막 사다가 나중에는 이걸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직업을 하고 싶어갖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올해 7월에 문을 열게 되신 거예요. 네. 근데 패션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죠. 왜냐면 남자분들은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잠깐 해봤던 그 바느질에 미싱도 배워야 되죠. 그리고 디자인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트렌디함도 알아야 되죠. 색감도 그렇죠. 알아야 되죠. 재질도 알아야 되죠.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디자인뿐만 아니라 만드는 것까지 혼자서 1인 다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핸드메이드죠. 근데 와.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이 오픈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왜 지금 하셨대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동대문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게 됐지만 네. 실제로 내 가게를 운영하지 않으면 고객과의 만남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고객과의 만남을 하면서 아 이게 부족하구나 그렇죠. 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게 필요한데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낸 겁니다. 아 내 가게를 차려야겠다 그래서 부딪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픈을 하게 됐는데 모자 가게가 정말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에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모자를 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또 내 얼굴에 맞는 모자를 찾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김현욱 대표에게 모자는 필수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나의 얼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 그런지 먼저 만나볼게요. 모자가 이제 쓰면은 얼굴이랑 바로 보이는 거라 갖고 옷을 어떻게 입냐도 중요한데
모자로부터 포인트만 줘도 그 사람의 패션이나 느낌이 확 달라지니까 그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신기해서 이제 보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모자 가게는 이제 이런 건 처음 봤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저같이 이제 전문적으로 막 여러 모자, 다양한 모자 하는 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매장을 한 번씩 들러보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말로 여기에 있다고? 이러면서 찾아갔었어요. 네. 그런데 막상 또 가니까 정말로 다양한 모자들을 다 그 전시를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거 써보고 저거 써보고 하는데도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 이러고 이것저것 써보는데도 싫은 내색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저는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걸 권해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모자를 언제 쓰냐면 머리를 감지 않았을 때 보통 다들 그래요. 옷이랑 상관없이 그냥 쓰게 되는데 네. 보통 핸드메이드 모자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요. 직접 챙도 줄이거나 늘이거나 그냥 짧게 입게. 그리고 또 뭐 내가 둥근 거 혹은 네모 각진 거 혹은 재질 이런 것까지 다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통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아, 나 이런 모자 한번 주문하고 싶었는데 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지금부터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자를 쓰시면서 불편하신 부분들 잘 들어보세요. 근데 같은 모자도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만들면은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냥 모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미세하게 착용감도 좋고 가볍고 썼을 때 편해요. 좀 핸드메이드 모자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조금 크게 쓰거나 작게 쓸 수도 있고 디자인도 원하는 디자인으로 좀 변형시켜서 만들 수도 있고 자기가 쓰고 싶은 원단 쓸 수 있어갖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또 핸드메이드죠. 그래서 오늘 기브앤테이크에는 어떤 모자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진으로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앞에서 보면 약간 그 미술가들 혹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쓰는 그런 모자를 뭐라 그러죠? 밤모자. 맞아요. 밤모자 같은 느낌이어서 했는데 또 얼핏 보면은 야구 모자처럼 보이기도 해요. 둥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옆에서 보면은 빵 모자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독특해서 처음에 이 샘플을 받고서는 이거 호불호가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취향을 많이 탈 것 같은데 했는데 저희가 남녀노소 또 많이 씌워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다 어울려요.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사이즈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그걸 맞춰주시더라고요. 네, 사이즈도 맞춰주시고 재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께 기부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김현욱 대표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네. 트렌디한 야구 모자인데 챙이 좀 짧습니다. 밤모자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네,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참 바꾸고 싶다 이 모자로 생각을 했지만 우리 아빠가 이거 쓰면 정말 멋질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사진을 보셔도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또 필요하다, 나 한번 이거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요라고 문자 그리고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딸과 함께 쓰고 싶어서 주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나를 위해서 제작된 모자라고 생각하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새싹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데 외국의 모자 가게처럼 우리나라에도 오래된 모자 전문 가게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가 있으셨습니다. 김현욱 대표가 전해주는 마지막 메시지도 한번 만나볼게요. 일단은 모자도 옷이랑 같이 많이 써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얼굴이 동그란 분들은 챙이 짧거나 납작한 모자를 쓰면은 얼굴이 더 동그래 보이거든요. 오히려 모자를 챙도 크게 쓰고 크게 쓰면은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요. 얼굴이 마르신 분들 모자를 너무 크게 쓰는 것보다는 심플하게 헌팅캡이나 이런 거를 쓰시면은 어울리죠. 근데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해요. 모자는 그냥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 제가 그냥 제일 좋아하는 거 브랜드를 좀 키워나가고 싶어요. 네. 누구에게나 어울릴 수 있는 모자를 오늘 기브앤테이크에서는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재질, 색상, 사이즈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디자인만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것만 감안해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저요라고 말머리를 붙여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받는 동안 저희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여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 모자 가게 위치가 어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꼭 핸드메이드뿐만 아니라 기성 제품도 같이 팔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진짜 싼 거에서부터 아주 다양하게 있답니다. 위치를 대략으로도 안내를 해주실 수 있잖아요. 네, 구라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거든요. 네. 네, 정문 쪽에 있으니까 뭐 가까이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신청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볼까 합니다. 자, 3367 쓰시는 분이시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예. 듣다가 이제 퇴근해서 이제 유튜브로도 보고 여기 지금 문자로도 보내봤습니다. 네. 그럼 유튜브로 보셨으면 모자 디자인도 보셨겠어요. 네네. 평소에 모자를 그 리포터님이 맞아요. 막 그거 네 들고 계신 거 잠시 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진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평소에 모자를 좀 자주 쓰시는 편이세요?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오늘 좀 일찍 퇴근을 해서 우연히 방송 네 보다가 이렇게 네. 가을을 맞아서 쇼핑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정말 딱이에요. 저희가 쇼핑 욕구를 좀 이렇게 긁어드리죠. 그리고 색깔이랑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재질도. 성함은 네네. 안 밝혀주셨는데 저희 네. 청취자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청취자님께서 가셔서 직접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 직접 김원지 리포터가 제작한 판넬을 들고 갈 예정이거든요. 짜잔. 잠시 후에 기다려주시고요. 예. 주소만 남겨주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문자로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한 분을 저희가 회신을 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분께 오늘 저희가 찾아뵐 테고요.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기부 코너이니만큼 소상공인께서 이렇게 내놓은 기부 물품을 받으시면 3만 원 이하의 그 어떤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그 금액만 마음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그걸 그럼요. 연말에 저희가 또 아주 큰일에 쓰려고도 하고 있고요. 만 원 이상 주신 분들께는 기부영수증도 챙겨드리니까 소득공제를 위해서 또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그럼요. 그리고 다양한 스토리를 전해드릴 거니까요. 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파이팅! 파이팅! 고생하셨어요. 아, 저가 이때 가야 됩니까? 안녕히 가세요. 예, 한 시간은 언제쯤? 예. 자, 광고 주십시오. 예다함에 자라는 안심. 당신의 납입금을 1금융권 6개 은행이 한 번,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한 번 더 보호합니다. 예다함의 더 큰 자랑은 사람. 국가 자격증을 갖춘 장례 지도사가 장례의 전 과정에 예를 다합니다. 상조는 믿음이다. 예다함.